일단은 무언가요를 하면 파닉스는 리딩을 빨리 배울 수 있게 도와준 간단하게 정리된 법칙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법칙, 다행인가? 다행인가? 그 법칙들이 사실은 100% 맞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어라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영어라는 특성이 굉장히 많은 그 나라의 언어들이 영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법칙이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90년대 초반에 등장한 거라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닉스 이슈가 굉장히 많죠. 파닉스를 꼭 해야 되느냐, 막 반기를 드시는 방법 부분들,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꼭이라는 단어를 뺀다면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꼭 안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닉스 자체를 그냥 책으로 읽으면서요. 어느 정도 자기가 원칙을 깨달아가면서 그냥 배우는 아이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도 파닉스의 일부 원칙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파닉스 책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과서상 좀 난해한 부분, 오해가 생길 부분, 그 다음에 까다로운 부분들을 계속 비교해주면서 알려주는 게 미국 교과서 안에서 쭉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 소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파닉스 책을 쓰진 않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파닉스를 터득해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많은 아이들도 터득해 나가고 있다. 네, 하지만 맞아요. 이게 외국어다 보니 또는 몇 가지 발음들은 응가음지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저희는 매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죠. 보니 어떻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원칙을 알고 배운다면 그 적어도 100%는 아닌 60-70%의 퍼센테이지의 단어들은 내가 좀 읽을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건 맞아요. 네. 뭐 거기에서 뭐 발음 기호를 배워야 된다, 파닉스를 배워야 되는 논란 두 가지 다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나 특히나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정리된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길을 좀 열어준 상태에서 다른 방법들을 한다면 좀 더 읽기가 수월해지는 건 맞으니까 꼭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회색 분자 아니에요. 맨날 그때 다르대. 그런데 진짜 그때 달라요. 어떡해요, 진짜. 그때 다른 게 정답이고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라는 없어요. 것들을 맞아요. 뭐 제가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셔도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꼭은 아니지만 있어서 도움이 되는 아이들에게 보통의 많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도구인 건 사실이다. 그렇게 네. 딱 정리하면은 꼭 필요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네네. 도구인 거죠. 네. 그래서 그 파닉스를 어디서부터 볼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파닉스를 하는 건 음가인지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가는 언제인지가 되냐, 파닉스 책을 사용해서 동화책을 사용하면서가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인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어 동요를 틀어주셨다면 그때 이미 파닉스는 시작이 됐을 거고요. 네. 아니면 동화책을 읽어주셨거나 했다면 그것도 사실 아이한테 파닉스가 시작이 된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학습적으로나 아니면 좀 더 노출을 빈번히 하는 쪽으로 간다면 어려서 요새는 엄마 아빠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베드타임 잉글리시에서 아니면 낮에라도 책 한 권씩 읽어주시는 그 모든 순간이 글자라는 그림을 보고 그렇게 생긴 그림을 보고 그런 소리를 듣는 때부터 사실은 파닉스는 시작이 돼 있고요. 그거 이제 사전 노출이라고 하는데 그 사전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파닉스를 학습적으로 들어갔을 때 더 빠른 성과를 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닉스 이전에 whole language approach라고 해서 저희 한글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엄마, 나는 엄마야, 엄마. 그게 이제 첫 시작인 네. 거거든요. 이렇게 네 앞에 서서 너를 낳아주고 매일 보는 이 사람을 너는 엄마라고 부르면 돼 라고 가르치는데 그 엄마가 이응하고 어하고 미음 받침이야 라고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 소리를 듣다가 그 나중에 배우는 그 똑같은 단계부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출이 많은 어느 날 그 단어를 들어가서 그 단어의 연결성들을 볼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읽어내는 건 사실인 거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소리를 들을 때부터 예. 그것부터 넓게 시작하면 네. 그리고 좋게 시작하면서는 어쨌든 아이들이 책을 엄마하고 같이 보면서 읽기 시작하는 그 시점 네. 그리고 아주 파닉스 학습이라는 것들을 볼 때는 파닉스 책을 펼쳐놓고 앉아서 보는 그 시점이 되겠죠.
그럼 요즘 책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요.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충분히 어머님들이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디까지 잘 하실 수 있냐면 보통 파닉스북이 5권짜리, 3권짜리, 요새는 한권짜리들도 단권짜리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권짜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알파벳, 네. 그다음에 북2에서는 그냥 short vowel sound, third book에서는 뭐 long vowel sounds,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blending, 그 다음에 뭐 vowel blending이라든가 consonants, 뭐 blending 이런 것들이 이제 4, 5권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혼합된 소리라든가 혼동된 소리의 비교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3권짜리 쪽에서는 그걸 좀 더 압축해놔서 그 다음에 알파벳, 그 다음에 short and long vowel sounds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blending을 넣어놓는 그런 책도 있고요. 1권짜리는 요새 스피드하게 초등에서 리뷰 책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제 빠르게 배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사전 노트이 충분해서 언어적으로 응가인지가 굉장히 빠른 아이들은요. 단권짜리도 충분히 쫙 빼는 아이들이 있어요. 포인트만 짚어주면. 그래서 그런 단권짜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어디까지 충분히 잘하실 수 있냐면요. 5권짜리 기준으로 3권까지는 어머님들 뭐 4권, 5권도 무리도 없지만 충분히 누구나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다만 그 다음부터 어려워지는 게 뭐 이중 바울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점으로 네, 티칭 네.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설명해 줄까는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미 또 그걸 공부해서 내가 공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면 또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게 이제 조금 두렵고 잘 모르겠고 나도 이게 어려운 부분들은 그 부분들은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서서히 넘기시거나 조금 전문가의 스킬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 파닉스 책 5권 기준 3권까지 배우면요 대부분 뭐 적당한 책들은 다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사실은 여기까지 설명 못하셔도 사이트워즈라는 것들의 해결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제가 파닉스 강의할 때 가끔 이제 활용하는 비디오 자료가 있어요. 유튜브에 비디오 네. 자료인데 Crazy O-U-G-H라고 찾아보시면 나와요. O-U-G-H. 예, 네. Crazy O-U-G-H인데 네. O-U-G-H. 네. 그래서 O-U-G-H 소리를 가지고 드라마, 옛날 드라마에서 그 아빠가 책을 읽어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그러니까 남편은 스페니쉬계 남편이고 그 부인은 루시, 루시라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 부인이 책 좀 읽어봐,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계속 O-U-G-H 발음을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냐면 처음에 읽어서 this is a boot 이러고 읽었더니 boo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bow라고 읽는다고. 그럼 아우, 아, O-U-G-H는 오우야 이렇게 읽어서 throw가 나는데 거기서 오우래 돼요. throw 이렇게 읽으니까 그건 좀 우 발음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우, 그래서 cough, 기침이 나오는 거에서 cough 읽어야 되는데 거기는 헤매요 말해서 이게 쿠?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카우? 또 카우로 읽어요. 아우로 읽어요. 카우가 되나 그러다. 이건 커프야, 커프. 그러니까 나 이제 못 읽겠다고. 진짜. 그래서 이 that's enough 하고 덧붙이면서 이누? 이러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O-U-G-H 발음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면서 스페니쉬는 스펠링이 same 하면 발음도 똑같죠. same인데 어떻게 영어는 스펠링은 same인데 발음이 어떻게 그때그때 다 다르냐고 이거 crazy O-U-G-H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그 파닉스에 대한 부분을 엄마들이 그런 단권짜리 3권까지는 잘 가르치시면 되고요. 스킬이 필요한 부분에서나 아이들이 조금 그런 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아이들이 좀 읽어가다 보면 이제 뭐 그때 이제 나오는 논란이 그거예요. 파닉스를 아무리 배워봤자 발음기를 모르면 사전도 못 찾고 리딩도 안 되고 이런 게 생기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그것도 단편적인 해결 방법들은 조금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적으로 그 부분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거기에다가 또 다시 스킬적으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파닉스 자체가 이걸 해결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보다는 얘가 근원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에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조금 더 빠르게 도와주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최근 세미나에서 많이 받은 질문이 그러면 파닉스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리딩의 숏컷이거든요. 근데 숏컷의 숏컷을 원하시면 그건 이제 다독. 문법을 잘하려면 그것도 다독. 큰 소리로 소리내어 정확하게 많이 읽는다. 이건 진짜 문법도 단어도 발음도 파닉스도 해결해 주니 그걸로 도움 받으시되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을 원하신다면
다시 태어나야 할 거예요. 예, 아인슈타인으로 태어나거나. 사실 이게 너무 힘든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엄마표현어든 네. 교사표현어든 뭘 하든 결국 이게 귀결되는 게 다독이 가장 중요하다. 네, 맞아요. 네, 항상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네. 부분인데 다독이 결코 숏텀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숏컷을 항상 그렇죠. 갈구하는데 네. 숏컷은 없다는 거. 없어요. 숏컷을 네.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어마어마하거나 언어적인 천재여야 한다라는 건데 그건 숏컷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뭔가 그쪽에 더 두뇌 발달이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뇌 그 박사님들에게 제가 여쭤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갑자기 짜잔 하고 짜잔 풍성해졌습니다. 저희 강준마 쌤이 지금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를 많이 풀어주시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적용이 될까에 대한 이게 실제 사례를 직접 개발하신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네. 네. 끝에 이제 교구가 제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교구들은 간단히만 보여드리고요. 그 중에서 네. 이제 아주 심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교구를 통해서 뇌기반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게임 한두 개 히플러쌤이랑 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 그래도 마지막에 또 유용한 팁 하나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겠습니다. 그 교구는 일단은 제가 빅윌이라고 하는 이런 윌리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원이 돌아가는 따로따로 원이 돌아가요. 이렇게. 네. 원이 돌아가서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원이 돌아가는 빅윌이 하나가 있고요. 이 윌 안에는 그 자석 카드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자석 카드들이. 자석 카드들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제가 보이는 파닉스 카드예요. 파닉스 카드인데 이 파닉스 카드는 제가 지금 일단은 샘플로 이렇게 카드를 붙여놨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대문자 소문자 붙이셔서 대문자 소문자 짝짓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 얘가 이제 스핀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핀이 이제 바닥에 놀려놓고 나사를 조금 루즈하게 만들어 주시면. 이 스핀이 되죠. 굉장히 팽팽팽팽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핑 돌려갖고 once this 뭐 이런 거 퀘스천하실 수 있나 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파닉스로 활용하실 땐 저는 파닉스 단모음을 이제 다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T만 만약에 일단은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 제가 몇 근 떼버리고 T만 한번 돌리면서 계속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Tag 그다음에 Tem 그다음에 돌리면 Tap. 10. 그래서 책 한 권이 다 연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뭐 B와 D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S면 S를 해도 되고.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북 2만 그럼 되느냐. 북 2가 보통 단모음 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북 3로 가면 북 3 나오는 건 보통 매직이. 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서 mat이 있으면 매직이 카드가 따로 있어서 mate. mat. mate 이렇게 읽어서 연습할 수 있는 카드 하나로 해서 북 3가 이제 전체가 끝날 수 있고 알파벳이 뭐 캐피탈 레터 따로 있으니까 붙여서 북 1, 2, 3가 계속 스핀하면서 무한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그런 거 반대로 저희가 이렇게 동물 그러니까 카드를 동물 그리기가 되게 어렵잖아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려놨고요. 이거는 이 카드는 컬러하고 그 다음에 쉐입을 동시에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쉐입 단어를 붙여놨는데 이거를 컬러 단어로 바꾸셔서 컬러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동물을 붙이셔도 되고 해서 스핀 한 다음에 스탑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스퀘어다 붙여놨지만 네. 뭐 이렇게 없다고 치면 네. What's this? 하고 물어봐서 뭐 컬러를 물으셔도 되고요. 그쵸? 이게 네. 지금 이렇게 되면 blue rectangle? 예, blue. 뭐 이렇게 해서 over 하셔도 네네. 되고요. 아니면 그냥 뭐 light blue 하셔도 되고 아니면 over만 대답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가 처음엔 안 붙여놓고 아이가 붙이게 하셔도 되죠. 이 단어 뭐니? 그러면 이 단어는 oval 이렇게 하고 찾아서 붙이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막 이렇게 섞여서 붙여놓은 다음에 두 번째 원을 찾아서 다시 돌려서 여기에다 오버를 맞춰서 화살표까지 맞춰서 이렇게 짝을 이루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circle이니까 circle 그러면 circle 이렇게 맞추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매칭 게임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칭만 가능하냐? 그럼 문법도 학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법 학습은 이제 여기다가는 제가 이시라는 걸 이미 붙여놨는데 이 카드는 문법은 없어요. 그래서 무지 아무것도 없는 카드에 글씨를 쓰실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마커로 썼다 지웠다 네네. 썼다 지웠다 하는 카드에 하셔서 it, 이름 누구랑 매칭을 해야 되냐면 원래는 is 하고 매칭이 돼야 되죠. It is a book. 예, 그러면 it is인데 뭐랑 그럼 문장을 만들어볼까면 it is a book. 그래서 구조가 첫 번째 원에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도 배워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아니면 동사 그 뭐 오감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I touch 뭐 아니면 I smell. 스멜은 뭘로 스멜하죠? 스멜은 with my nose. 예, 그러면 nose가 이렇게 오면 예를 들어서 I smell with my nose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나중에 이제 되면은 제가 게임으로 좀 더 높은 레벨에서 하는 거는 뭐 형용사하고 부사를 섞어 놓고요. 동사하고 명사를 섞어 놓은 후에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런 연습까지 가능하게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네. 처음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네. 요 자석 카드가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이미 네. 만들어져 있는 카드도 있고 이렇게 직접 네. 매직으로 써서 그때 자기가 네. 원하는 지우시면 돼요. 지우개로 네, 만들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려운 단어, 뭐 새로운 단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 그 포인터라고 네, 포인터. 포인터도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will이라는 이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요. 네. Will of Fortune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Will of Fortune. 그래서 아, 예, 맞아. 이거 저희 제가 이거를 네. 외국인 선생님들도 꽤 많이 사용하시는데 드렸더니 와우, it's great 하더니만 자기네는 이걸 수업을 해도 되는데 누가 할까 정할 때도 선생님이 누구 제니 이런 거보다 아이들 이름을 직접 적게 네네네. 해서 딱 정한 다음에 그러네요. 딱 스톱해서 와, Jenny's turn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본인들은 사실은 솔직히 뭐 누가 소주 마실까 쓸 때 사용하겠다 그러신 분도 계셨지만 여긴 선생님 중에서 아, 아이들 턴 정할 때도 너무 아이가 직접 돌리면서 좋네요. 재밌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그날의 네. 날짜에 따라서 1번 일어서라 11번 맞아요, 일어서라 맞아요. 그게 아니라 딱 이렇게 will로 그래서 아주 단순한 알파벳부터 그다음에 문법 학습까지를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네. 도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그림과 그 다음에 설명으로 아주 간단한 영문 설명으로 해서 그림만 봐도 사실 어떻게 하라는지 알게 해서 30개 정도만 게임을 넣어놨어요. 근데 한 100여 가지 게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헤드밴드예요. 이 헤드밴드는요. 헤드밴드는 사실은 모든 출판사의 게임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분지를 잘라서 예전에 저 초기 선생님 때는 여기에다가 스테이플을 해서 스테이플이 애들 얼굴 긁을까봐 테이프를 몇 병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에 또 이러면 이렇게 주렁주렁 들고 다녔어요. 문제점이 아이들도 머리가 작지 않으며 사이즈가 다 다르더라.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게 이거를 제가 이제 벨크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직포 네. 그리고 여기에도 그 고무자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아까 네네. 사용했던 저희 그 카드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들을 하면 star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머리에는 각자 사이즈에 맞게 쓸 수가 있어요. 예. 무슨 네. 것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으로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단어를 뭐 클래스룸에서는 이런 거 했거든요. 딱 자기는 못 보는데 아이들이 보고 앞에서 솔직한지 설명해주면 이거 맞추는 거라든가 네. 이런 거 할 때도 사용하고요. 네. 엄마하고 아이하고도 서로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 뿅망치 대신에 예전에는 저희 뿅망치 정말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아이들을 좀 힐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 때문에 이제 안 쓰면서 빨리 꽃갈모자 쓰고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대용으로도 이제 많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star하고 star 매칭해서 단어 뭐를 빨리 해야 되면 star 자기가 머리 이거 계속 쓰고 있다가 동시에 star 뽑으면 빨리 star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붙이고 star 말하거나 뭐 이런 게임 하기도 좋고요. 사실 클래스룸에서는 제가 이제 말할 때 모든 줄긋기 게임, 모든 책에 나와 있는 매칭 게임을 앉아서 책에다 줄을 그을 수 있지만 팀을 나누어서 이걸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바디 매칭하는 그러니까 바디 그러니까 아이들과 아이들이 그림 팀 한 팀, 글자 팀 한 팀
아니면 또는 뭐 스토리 스캔싱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unscramble 하는 단어들을 네. 몸으로 한 다섯 명이 나와서 순서대로 쓰면서 이제 맞춰서 쓰는 것들도 게임을 할 때 좀 컬러풀하고 좀 액티브하게 보여질 수 있게 예, 네, 이렇게 네. 이제 교구를 만들어서 아하. 이제 이거는 좀 오래 장기간 쓸 수 있게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일부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 몸이 작으니까 그 러닝맨에서 했듯이 네. 같은 카드를 이렇게 머리에도 붙였지만 뒤에 붙여서 예, 막 찾는 것도 했어요. 근데 교실에서는 반드시 이제 철칙은 no running 예, 뛰면서 하단도 다치니까 그 부분을 했고요. 아, 주사위. 주사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네. 주사위는 지금 이게 주사위인데 원래는 제가 아까 좀 이렇게 접어서 다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네. 금박금박이 돼 있어서 제가 주사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펼쳐서 보관이 좀 용이하게 접어서 그러게요. 좀 작게 서랍에도 넣고 가방에도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때만 이렇게 펼쳐서 이제 박스를 만드시면 네. 되고 그 왜 가끔 이렇게 뽑기 할 때 있잖아 저희가 뭘 뽑아서 얘기해보기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열어놓고 이걸 상자처럼도 쓰실 수 있는 좀 용도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여기에도 자석이 붙어 있어서요. 똑같이 아까 그 카드들을 동일하게 집어넣어서요. 이제 저희가 던질 거예요. 프랜 선생님이랑 저랑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 1, 2, 3. 뭐죠? Rabbit. Fox. 그러면 the same or not the same? Not the same. Not the same. 또는? Not matched 이런 식으로 yeah. 아이들이 표현하면서 not the same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가끔 아 똑같지 않으면 이거 공부가 안 될까 아니요 공부 더 많이 되죠 계속 틀릴수록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1, 2, 3 Cat Cow oh, Not the same Yeah, yeah, match it Chicken Hen Cow Not matched Okay, 1, 2, 3 Chicken again Chicken Horse. Not matched. One, two, three. 아, cat. 제가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cat을 맞춰볼게요. 이렇게 cat이 똑같이 나왔다고 하면 예, 이게 약간 저희가 예전 버전에 이렇게 열려서 신버전에 전혀 열리지 않게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cat. Matched. 그럼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이 하이파이브를 거의 열광적으로 해요. 왜냐면 이게 맞춰지지가 잘 않으니까. 예, 그 36분의 1의 그쵸, 확률이잖아요. 6%이니까. 그래서 와. 계속 연습을, 단어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가 완벽하게 매칭되어야만 학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틀리는 과정에서 학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 매칭도 되고 아까 보시게 된 대문자, 소문자, 그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는 예 이것도 동사나 이런 것들은 뭐 직접 쓰실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걸 썼는데 한쪽에는 제가 present, past, future 해서 두 쌍씩 present 두 개, past 두 개 넣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동사들을 넣었어요. Sing, 그래서 sing, run, jump, play, go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던지죠. 한 one, two, three 하면 go를 future로 stand tense를 만드는 거예요. Will go. 예, 그렇죠. 그러면 I will go to wherever. 그러니까 예, 맞아. So, go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okay, good job. That's correct.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선생님이 고는 미래는 뭐니 뭐 퓨처는 뭐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본인이 인지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디렉션을 보는 거죠. 그러면 play future이라고 하면 I will play with my sister.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자꾸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연습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ast고 sing. I sang a song. 아, great job.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단순하게는 매칭만 될 것 같지만 이런 문법 공부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문법 공부할 때 팁들인데 이거는 뭐 단순히 더 복잡한 게 많지만 오늘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Can you ride a car? Can you drive a car? Yes. 아, 제가 알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요. Can you play can you ride a bike 하면 요새 못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서요. 다 yes가 정해졌어요. Do you have a pen? Yes. 근데 제가 저 여쭤볼게요. 네. Can you cook? No. 왜 웃으셨게요? 정말 요리 잘 하시거든요. 아, 근데 맨날 욕 먹어야 나요. Can you drive a car? Yes. Answer this. No, I can't.
근데 표정이 어떠시냐면요. No, I can't. 어, 나 할 수 있는데 나보고 can이라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항상 정해진 답을 항상 yes, yes, no question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네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그냥 No, I can't. 제들이 이러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대답으로 재미를 주기도 좋으며 뭐 예를 들어서 is it pink? 이런 대답도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핑크 안 보여줘도 뭐 Do you like ice cream? Yes, I do. Yeah. Do you like ice cream? No, I don't. 예, 그래서 그냥 선생님의 목소리가 없어도 이것만으로 아이들이 네. 인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네. 뭐 아까처럼 fox가 나왔으면 fox를 네. 굴려서 하나 나왔죠. 네. fox가 나왔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한다면 This is not a fox. 예,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문장을 인지하고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얘기하는 뇌기반 학습의 아주 기초예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무엇을 할지 인지를 한 후에 그것을 자기가 실행으로 옮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통 not이라고 네거티브로 하고 not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direction을 볼 때보다 이것은 무엇을 하라는 상징이야. 심벌이고 이건 무엇을 해서 자기가 다 뇌에서 조합을 한 데 버텨냈을 때 훨씬 더 완성도 있는 학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교구는 그냥 컬러 보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컬러 핸디보드는 이렇게 제가 매직으로 아 그 저기 마커로 몇 번 썼다 지웠다 해서 조금 이제 뭐가 때가 묻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컬러의 different 네 개에 대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낮은 레벨을 단어로 해본다면 네. 이거는 핑크는 쓰셨다 지우셔도 돼요. 핑크는 B. B. 그 다음에 그린은 D로 해볼게요. D, 네, 예. B, D. 예. 지금 보셨죠? 벌써 핑크는 B, 그린은 네, D 이렇게 외워야 돼요. 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B, 이제 D, B, B, D, D, B, D, B, D, B, B, D. B, B, D. 그래서 이게 리듬감도 생기고요, 집중력도 생겨요, 은근히. 그리고 이 B, D를 사운드로 한번 해볼게요.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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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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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한테 좀 웃길 수. 아무것도 안 해. 선생님의 에너지를 되게 엄마는 줄일 수 있지만 굉장히 저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 보고 해보라고 엄마도 거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운드 프랙티스 할 때도 계속 하는데 그냥 자 한번 B는 무슨 소리야 10번 물어보면 지루해지는데 이건 막 계속하면서도 막 깔깔깔깔 웃게 돼요. 그 다음에 이 B를 단어라고 생각해. 단어를 사실 색깔별로 4개를 다 해도 되지만 오늘 2개만 book, desk 아, 네. book, desk, desk, desk book, book, desk, book, des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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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k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집중을 하지 않고서는 반복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에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서 이게 만약에 이거 컬러 핸디보드 꼭 젬마 선생님 거 사서 해야 돼요? 아니요. 제가 또 그런 사람이야. 색연필, 네. 물컵 네. 다 돼요. 그렇겠죠. 네네. 예, 집에 있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게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변형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의 수단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 book desk를 이렇게 해서 계속 아예 반복하면요. 생각보다 많은 걸 해요. 근데 요거를 요거는 입으로만 하지 않고 동작으로랑 해볼게요. 제가 book desk를 하면요. 네. 교차해서 이제 book을 하면 이쪽으로 주먹, 권투하듯이 얘를 쳐주시면서 얘기를 하시고요. desk는 이쪽 주먹으로 쳐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요. 하실 수 있겠죠? 자, book, book, desk, desk, book, book, desk, book, book, desk. Desk, desk, book.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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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 Desk, book, desk, book.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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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 틀렸어요. desk, book, desk, book. Desk, book, desk, book. 잘하셨어요.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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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k. Des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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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k. Desk, desk, book. Desk, desk, book. Book, desk, book, book. Book, desk, book, book. 선생님 어떤 기분이세요? 이거 치시면서? 권투하는 것 같아요. 진짜. 권투하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생각은 단어 얘기할 때는 어떠세요? 막 이렇게 계속 뭐지 메모라이즈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라이즈는 하는데 내가 메모라이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는 안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북 제가 하나 북 그리고 북 이렇게 한 단어씩 할 때 근데 두 단어 세 단어 늘어나면 데스크 데스크 북 자기도 계속 데스크 데스크 북 이걸 집중 안 하면 까먹거든요. 그런데 네. 동작은 하고 있으니까 동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건 좀 있게 해주면서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두 사람이 이거 없으면 손바닥으로 해도 돼요. 제 손바닥이 이제 이게 네. 북이고요. 데스크예요. 해볼게요. 북 네. 데스크 네. 제가 이제 말하고 북 데스크 북 데스크 북 데스크 북 데스크 북 데스크 북
이렇게 그냥 둘이 짝을 이뤄서 해도 굉장히 재밌어져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버전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좀 높은 버전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버전. 더 상위 버전을 애들이 막 고학년들이 아, 그거 다 할 줄 알아요. 막 이러면은 오케이, 그럼 네 단어. Book, desk, 뭐 cat, dog. Book, desk, cat, dog. 이거 그러면 어려워져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네 단어 단순 반복이지만 동작 처음에는 그냥 섞기만 한 거, 그다음에 동작을 가미한 거 할수록 사실은 단어 네 단어인 건 똑같은데 레벨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기반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다 보고 하는 학습은 시각적인 방해 때문에 또는 시각의 잔상 때문에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보지 않고 하는 학습은 굉장히 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집중력을 올려주니 이렇게 칼라를 가지고 티칭하면 이것만 보여주면요 나중에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아까 얘기 뭐였었죠? Book, desk. 제 그러면은 아주 심플한 게 가능해요. It's your로 해볼까요? It's a book. It's not a book. It's not a desk. It's a desk. 어우,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Great job, wonderful. 그래서 이런 이렇게 단순한 이건 제가 이제 그래머 활용에 아주 낮은 단계를 해드린 거고요. 이거보다도 조금 더 풍성하게 더 사리역에 붙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오늘은 아 이걸 갖고 한번 해볼까 또는 엄마도 이 교구를 갖고 놀아볼까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요 안에서 최종 한 30개 제가 아직 다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근데 하시다 보면 저한테 메일이 와요. 막 선생님 이렇게 활용했고요. 저는 원을 4개 만들었습니다. 칠판에 걸어놓고 원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식 그림을 그려서 좌석이 붙으니까 아 그렇게 하면 4개가 되는구나 제가. 그래서 활용도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항상 내가 제시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도구를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잘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직접 개발하신 교구거든요. 네. 제가 말씀만 듣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잠깐 보긴 했는데 자세히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이렇게 보질 못했었는데 지금 해주시니까 네. 이제 와닿아요. 네네네.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정말로 네. 이제 현장에서 직접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네. 어머님들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웬드북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지금 강대만 쌤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아, 그렇다면 네. 어디서 뵈야 되는지 인스타그램 네. 그리고 네. 유튜브 주소가 있으시죠? 아 인스타그램은 제가 젠마강 언더바 ELT라는 자막 넣어드립니다. 네 계정으로 되어 있고요. 유튜브는 무슨 뭐 무슨 TV 무슨 TV 하는데 네. 제가 그 전에 아주 10년 전에 이 유튜브라는 게 뭐지 그러면서 음악을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면서 그냥 뒀던 걸 쓰고 있어서 그냥 젠마 강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 예전에 그 한번 얘기했는데 옥스퍼드의 그 프레젠테이션 준니 선생님이 젠마 너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강사님 뭐 대표님 아니면 소장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젠마 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젠마 강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네. 제 주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유가 우리 웬디북과 뭔가 좀 네. 같이 했으면 네. 해서 네. 저희가 모신 거거든요. 저희가 이 웬디북 유튜브 계정에서 네. 젠마 강 선생님도 물론 개인 계정이 있으시긴 하지만 또 웬디북을 위해서 또 뭔가 풀어주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제가 웬디북 사장님과 또 히플러 선생님한테 반해서 너무 감사히 출연하고 있는 이 채널인데 앞으로 웬디북에서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제공해 주시는 곳이니까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게임을 활용해서 또 책을 읽히면서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팁들을 좀 가지고 같이 플러쌤하고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매력이 넘치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포스가 팍 풍기는 이 젠마강 선생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웬디북에서의 콘텐츠도 네. 혹시 저도 기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요새 영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지만 영어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왜 자꾸 즐겁게 살라고 얘기하냐고 저한테 뭐라 그러기도 하세요. 근데 영어를 잘하려면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대화를 하는 능력, 말을 알아듣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중요하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언어 논리력과 언어 이해력,
그다음 언어 사고력은 한 뿌리예요. 다만 언어 표현력에서 영어냐 한국어냐의 문제인데 이 사고력, 인지력, 논리력 이런 부분들은 어머님들이 충분히 평상시 대화나 생활에서 강화해 주실 수 있으니 그걸 탄탄히만 만들어 주신다면 엄마표 영어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시간상 그 직업상 네.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모두 이 부분을 밥 먹으면서 생활하면서의 대화 속에서 충분히 기르실 수 있으니 길러만 주신다면 또 엄마표 영어를 강건히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 내가 좀 부족해서 선생님들 전문가에게 맡기시더라도 전문가가 그 아이들을 끌고 나가기가 무척 좋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들만 잘하면 아마 나는 성공하게 될 거야. 이 나의 지금 아이들과의 학습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즐겁게 항상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까 진만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 교육은 아이와 교사와 네. 학부모의 이 삼위일체가 잘 맞았을 네. 때예요. 그게 가장 시너지를 일으킬 맞아요. 수 있는 그 조합이죠.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지금 지향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전문적인 교사를 또 지향하시는 분들 모두 진마강 선생님의 인터뷰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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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